안녕하세요. 크로스 디자인입니다. 지금부터 크로스 디자인에서 웹사이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제작할 때 비용적인 것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지, 주의할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제가 한 7분 정도 소요해서 드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에서는 첫 번째로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타블렛 PC나 이렇게 사이트를 볼때 이렇게 F자로 해서 플래시 화면에서 검게 뜬다든지 아니면 회색으로 뜬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건데요.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 중에서 아직도 플래시를 쓰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고 많죠.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 함께 가는 부동산 관리 어느 회사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바로 오른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아도비 플래시라고 뜨는 것은 모바일에서는 이 부분 다 하얗게 나옵니다. 안 나오죠. 사이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또 따로 만들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비용은 또두 배로 들게 되고요. 그리고 플래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검색 엔진이 검색을 못 합니다.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를 볼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에서는 절대로 플래시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낙엽이 날리는 게 보긴 좋을 수 있습니다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에서 작업한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다 되죠. 다 되지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절대 플래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준수 사항 보겠습니다. 웹 표준을 준수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브라우저에서 보더라도 구글 크롬 브라우저죠. 이거는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아는 브라우저입니다. 이걸로 다 웹서핑 아시죠? 익스플로러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이 브라우저를 쓰고 있죠. 해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잘 떠야 되는데 틀어짐 없이 잘 떠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지키지 않게 되면 사이트가 브라우저마다 제각각 나오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크로스 디자인에서는 이웹 표준을 크로스 디자인이 생겨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W3C 세계 표준 규약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이트들이 아무런 오차 없이 잘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만드시면 최소한 5년에서 그 이상 사이트가 문제없이 떠야 된다는 게 크로스 디자인의 생각입니다. 고객의 사이트를 제작을 의뢰하실 때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바로 반응형 웹사이트인데요. 크로스 디자인에서 만든 사이트는 대부분이 반응형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반응형은 무엇이냐? 모바일도 아니고 반응형은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즘 PC에서 검색하는 분들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꽃가게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무슨 맛집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뭐 인쇄를 맡긴다든지 여러 업체를 찾고 할 때도 모바일에서 타블렛 PC에서도 검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37% 정도가 모바일에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볼게요. 자, 크로스 디자인이 만든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걸 클릭하면 자, 지금이 1280 사이즈일 때입니다. 또 볼게요. 더 줄여봤죠? 17인치 모니터입니다. 자, 타블렛 PC에서 보겠습니다. 메뉴가 자동으로 바뀌었죠?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구성도 이렇게 좁아드는 거 보세요. 다시 17인치를 키워볼게요. 자, 이 버튼도 아래서 밑으로 내려갔던 거 보셨나요? 네.
자동으로 이렇게 그 사이즈에 맞춰서 변경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작게 볼게요. 이거는 갤럭시 탭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3단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켜볼게요. 자, 이렇게 가로 3단으로 돼 있던 것이 세로 3단으로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모바일도 지원하고 타블렛 PC도 지원하고 스마트 기기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사이트 구성 형식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사이즈에 맞춰서 알아서 스스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사이트는 앞으로 어떤 스마트 기기가 나오더라도 그 사이즈에도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트를 제작해서 모든 스마트 기기를 커버하고 검색하는 사람을 한 명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크로스 디자인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고객의 비용이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성장해야 크로스 디자인도 같이 성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검색이 잘 되는 사이트가 되어야 된다. 크로스 디자인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이트들이 검색 엔진에 어떻게 노출이 되게끔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장담하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 어디 간진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부분은 개발자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간단히 볼게요. 자, 보시면 주 함께 가는 부동산 관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관리. 이게 끝이네요. 네, 더 이상 이야기는 없습니다. 검색 엔진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이 글밖에 없습니다. 크로스에서 개발한 걸 볼게요. 자, 이 부분은 화면상에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화면상 내부에 숨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설명 부분들 보시면 이와 같이 전부 다 고객사에서 원하는 요청됐던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글들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로스 디자인, 반응형 홈페이지를 주력으로 제작하고 있죠.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을 검색을 했을 때 37만 6천 개의 검색 중에서 이 AD 써 있는 건 유료 광고입니다. 그 밑에 있는 여기에 보시면 크로스 디자인 현재 1위를 하고 있네요. 예, 물론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크로스 디자인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유료가 아닌 사이트 컨텐츠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승부를 합니다. 네이버의 광고 비용으로 한 달에 또는 1년에 수천만 원씩 또는 수억씩 쏟아붓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계속 그렇게 질질 끌려다닐 수만 없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은 고객의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에 대해서 유지보수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동영상으로 이 글을 동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가이드 메뉴를 이렇게 해준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크로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작된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가이드 메뉴를 동영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신입사원이 당장 입사를 했어도 동영상 15분만 보시면 바로 글쓰기가 가능하고 해당하는 내용들 수정하는 게 직접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디자인의 고객사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연 단위로 지불하고자 해도 50만 원 미만입니다. 오히려 뭐 30만 원 미만으로 지불하시는 고객사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다른 홈페이지 제작사들처럼 월 유지보수를 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만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 유지보수를 요청하셨을 경우에라면 크로스 디자인은 최소 3시간 이내에 모든 걸 해결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저작권 부분인데요. 크로스 디자인은 이미지에 대해서도 서체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와 서체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믿고 의뢰하고 의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페이팔
우리나라 결제, 4대 결제 서비스, 그리고 알리페이 서비스, 결제 서비스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언어 지원인데요. 다국어 지원입니다. 현재 64개국 언어를 지원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중국어 버전과 국문 버전 두 가지 사이트를 만드셨다면 중국에서 사이트를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어로 처음에 뜹니다. 그 다음에 국어로 들어오면 한국어로 들어오면 한국어로 먼저 뜹니다. 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서비스. 전반적인 통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몇 명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왔는지를 전부 다 추적하고 알려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엔 원서 접수 모듈을 지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약이 필요한 솔루션에서는 이같이 예약 모듈을 지원합니다. 보시죠. PC형 기반에서 보여지는 화면과 모바일 화면에서 지원되는 화면. 그리고 메일링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고객을 유치하고 메일을 보내는데 네이버에서 메일을 보내시겠습니까? 단체 메일 50명밖에 못 보내죠. 50명씩 끊어서 보내는데 동영상은 첨가를 하실 수 있나요? 못하죠. 템플릿은 있습니까? 안 되죠. 크로스 디자인은 이런 부분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크로스 디자인이 역량으로 계속 개발해낸 다양한 서비스로 최적의 비용으로 최고의 광고 효과를 보시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유지하시고 2015년, 2016년 계속 승승장구하는 고객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